잘 먹는 소녀들 8강전, 4강전 경기 어떻게 진행됩니까? 1대1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8강전과 4강전은 지금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네티즌 여러분들의 투표수를 6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8명의 판정단이 40점을 이렇게 점수를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합 100점으로 승부를 나누게 되겠죠. 제3경기 참가할 소녀들 불러보겠습니다. 어머, 인형이 밥을 먹네. 이보다 예쁘게 먹을 순 없다. 개불도 샤샤샤, 장어도 샤샤샤, 먹어치우는 스태미너 건강식 먹방 소녀 트와이스의 지위! 자, 쯔위에 맞서는 소녀는 누굽니까? 자, 다음 선수는요, 그녀가 다녀간 식당에 레드벨벳을 깔아라. 아, 외로울 땐 곱창을 굽고, 예, 힘들 땐 한강에서 라면을 끓이는 아시아의 뷰티 아이콘, 슬기로운 소녀 레드벨벳의 슬기! 자, 두 소녀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아니, 어떤 음식 좋아해요? 뭐 삼계탕도 좋아하고 찜닭, 족발, 예? 떡볶이, 설렁탕 다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지유 형이 본인이 뭐 특별하게 먹는 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먹는 어떻게 방법이 뭐... 있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그 쿠키를 부셔가지고 밥에다가 섞어서 먹는 게 과자, 그 쿠키를 맞아요? 부셔서 밥이랑 먹는다고?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 되게 신기하고 좀 아, 독특하네요. 신기하다고요. 아, 왜 이원일 셰프가 지금 옆에서 네. 약밥 같을 것이다라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단밥. 네. 양념 감자 치고 부쳐서 먹으면 또 볶음밥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죠. 네. 자, 우리 슬기형은 평소에 슬기형. 뭐 다이어트 안 하십니까? 저도 다이어트를 이제 활동 준비하면서 네. 네. 합니다. 체중 관리를 할 때 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라면. 아, 라면. 라면. 아, 라면. 어떻게? 따뜻한 국물에. 국물에? 매콤한 네. 국물에. 계란 풉니까? 푸르륵. 계란. 저는 계란 풉니다. 계란 풀어서? 네, 이렇게 풀어서 잡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후루룩. 나중에 아~ 밥 말아요, 안 말아요? 저는 밥을 말지 않습니다. 아. 네, 밥은 말지 않는데. 말아야 되는데. 밥 말아야 국물을 이렇게 같이 마. 밥은 무조건 말아야죠. 국물 어떻습니까? 국물이 많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빔면을 먹었는데 비빔면도 칼로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당면 같은 면으로 당면으로? 된 라면을 먹다가 네. 또 너무 먹고 싶어서 결국엔 라면을 먹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시청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두 소녀의 메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합니다. 주희 양. 뭘 드시겠습니까? 힘들 때 힘이 날 수 있게 나는 그 힘이 나는 장어 덮밥이랑 장어 초밥. 장어 덮밥과 장어 초밥. 덮밥. 예?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고 저에게 되게 힘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의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힘 내시라고. 아, 맞습니다. 먹는 모습 보고. 어릴 적 부모님과도 자주 먹었었다고요? 네, 맞아요. 부모님도 그럼 장어를 좀 좋아하셨습니까? 네. 아, 많이 그래서 좋아해요. 와. 아, 이거 덮밥이에요? 덮밥 먹을 때 밥 양을 잘 조절해야 돼요. 어쩌다 보면 아, 맞아, 밥만 맞아, 맞아. 남아요. 아, 장어 초밥. 네. 아, 와, 지금. 자, 슬기양은 뭘 드시겠습니까? 네, 저는 쫄깃쫄깃하고 고소고소 매콤매콤한 양념곱창. 양념곱창! 양념곱창!
곱창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양념 곱창이었어요. 근데 곱창을 먹으면서 많은 곱창 마니아 분들에게 좀 많은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곱창을 접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2년 전인가? 오빠가 2년 저희 친오빠가 데려가가지고 네. 먹게 됐거든요. 아, 2년 정도면 사실 이빨이 좀 오를 때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곱창, 곱창과 친해진 단계죠. 가장 친해지면서 양이 네. 좀 많아지면서 잘 먹을 때가 한 2년째예요. 원래. 바짝 독이 올랐을 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오호! 저거죠. 하하. 지글지글 볶았을 때 뜨거울 때 즉석 철판에서 볶는 저 맛. 야, 지금 냄새가 지금 벌써 여기 스튜디오 안에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주얼 상으로는 양념 곱창이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지글지글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액션을 밑에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로 냄새가 일단은 풍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빨리 예. 여기 안에 지금 스튜디오 냄새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다들 난리 났습니다. 자, 예. 자, 죄송합니다. 규희 양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제 장어 초밥과 덮밥이 앞에 나왔거든요. 네. 저 아까 그 네. 되게 기대되고 빨리 먹고 싶어요. 아, 아 이게 더 땡겨. 그렇죠. 네. 아, 곱창은 또 왕십리 곱창이 좋거든요. 아하. 59년 왕십리. 연결이 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집이 김포인데 이 강화 쪽에 가면 또 장어가 아~ 그렇죠. 많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메뉴가 예, 더 땡긴다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곱창 쪽보다는 장어가 땡기고 있어요. 장어가. 자 그럼 이제부터 주위에 장어 초밥과 장어 덮밥이냐 슬기에 양념 곱창이냐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반지 넣었어. 반지를 뺐군요. 걸리적거리는 건 가라. 규희 양은 지금 달걀찜을 먼저 먹은 건가요? 어 계란찜부터 위를 달래는 위를 달래기 아, 위를 달래기 위해서 아, 달걀찜을 먹음으로써 위에게 네. 장어를 만날 준비를 해라는 그래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아, 맛있게 그래요? 먹을 수 있죠. 반면에 어, 우리 슬기 양은 뭐 위 달래고 이런 거 없이 바로 예, 곱창을 흐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쌈 쌀 줄 안다, 슬기가. 초밥 예. 먹는데 예. 눈을 감고 초밥을 먹고 있어요. 아, 왜 눈을 감고 먹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아. 장어 초밥만 들어와라. 아, 지금 음미하고 있는데요. 입만 벌리겠다. 모든 걸 다 감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천천히 씹는 분도 있네요. 예. 어, 진짜 소금을 못 맞춰요. 지휘 양은 약간 지금 무슨 슬로우비드 보듯이 지금 아주 천천히 천천히 그 기린이 풀 뜯어먹을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씹잖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상추 말고 깻잎만 싸서 우리 네. 슬기야.
걱정하네요. 아 지금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깻잎 위에다가 곱창 올리고 그 위에 무쌈을 올리고 그 위에 계란을 올렸어요. 저건 신기술인데? 어, 달걀을 올리네요. 어 저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 궁금한데요. 아 이게 두 단으로 2단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어, 저렇게 지금... 저렇게 먹으면 아마 식감이 좀 달라질 거예요. 서로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어 덮밥을 한 숟갈 푹 떠서. 자, 푹 떠서. 평소 속도가 조금 느립니까? 이건 즐겨야 되니까 맛있는 거. 아, 즐겨야 되지, 아 맛있는 걸 즐겨야 된다. 장어 덮밥을 더 맛있게 새롭게 먹는 방법을 지우 양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 인덕션 좀 줄일 수 있냐고 얘기해. 자 불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팔팔 끓어오르는데. 아 또 이지혜 씨 나가주네요. 예. 아이돌계 조상님께서 또 행차해 주셨습니다. 예. 좋은 선배 표본이에요. 탔어. 근데 네, 마치 20년 동안 곱창집을 운영한 이모님처럼 아주 능숙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모님 여기서 한 사발 주세요. 자 오늘 예. 문자도 샵 3388이고요 이지혜 씨도 샵입니다. 네. 자 차별치했어. 아주 별로였나요? 네. 재료들을 섞어서 비벼 먹습니다. 천천히 즐기면서 자 한 숟갈 떴습니다. 먹습니다. 아 비벼서 한 입 크게 먹네요. 아 비벼서 한 입 크게 먹네요. 은근히 치고는 많이 비비는데요. 날치알 듬뿍 들어간 거 보세요. 네. 네. 저래 또 이제 먹을 때 토스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제 보니까 슬기 양은 먹어본 솜씨가 있네요. 처음 비벼본 솜씨가 아, 솜씨가 아니에요. 어, 만약에 네. 우리 슬기 양이 앉아서 비볐다면 먹는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일어나서 두 손으로 공손히 비벼주겠습니다. 우리 슬기 양이 기가 막힌 게요. 볶음밥 그냥 안 먹고 저걸 또 무쌈에 쌌습니다. 자, 우리 슬기 양 지금 일부러 눌러요. 약간 밑을 태운 다음에 긁어서 먹는 스킬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지금 약간 탄내, 탄내랑 이 뭐 맛있는 매운내가 같이 동시에 나고 있어요. 야, 예. 저 곱창 볶음밥 저거의 묘미는요. 살짝 태운 다음에 입안에서 씹을 때 오도독 그 오도독 이에 이렇게 달라붙는 쫀득쫀득함. 아,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 잠깐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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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금 앞에 있는 저 주전자는 뭔가요? 어, 저 술 네. 아니에요, 저거? 뭐예요? 저 뭐야, 막걸리인가요? 네. 뭐죠? 녹차예요. 아, 녹차. 녹차? 이거 뭐죠? 아. 밥 말아 먹나요, 지금? 저렇게 해서 이제 녹차를 말아서 아마 먹을 것 같은데. 야, 어머니 진짜 맛있게 먹네. 환전자분들은 이제 슬슬 누를 준비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네. 눌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슬기양도 이제 마지막 한 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끄럽게 장어덮밥 크게 먹습니다. 자, 잠시 후에 투표를 마감합니다. 10, 9, 8, 7, 6, 6 5, 4, 3, 2, 1.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와. 수고하셨습니다. 두 아. 소녀들의 또 필살기들이 보였습니다. 자, 네. 우리 자. 주위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주위의 어떤 추억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네. 거기에 반해 전투적으로 먹었어요, 우리 슬기야. 네, 반지까지 다 빼고요. 예. 네. 자, 반지 다 시켰습니까? 아, 아 이제 아 이제 반지를 아. 끼네요. 예, 이제 반지를 끼고. 처음에는 장어가 땡겼는데 예. 예. 장어는 저렇게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예, 바로바로 들이대야 돼. 왜냐면 힘이 세네. 힘이 세네거든, 쟤네들이.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곱창은 살살 들이대야 되는데 네. 이 친구가 아주 맛있게 먹어. 아. 그래서 일로 예. 들이댔어요. 네. 자, 우리 우연 씨 또 오늘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번에도 또 못 먹는 음식이 있었나요? 또 못 먹나요? 제가 곱창을 제가 곱창을 아. 곱창 예. 못 먹어요? 예, 예. 거의 그 안 먹어요. 아, 좀 골고루 좀 드세요, 골고루 좀. 우연 씨, 제가 봤을 때 곱창 진짜 목에 걸고 먹게 예. 생겼거든요. 예. 목에 걸고 먹게 예. 생겼거든요. 그 주희 양이 처음에 와서 음식을 바라볼 때 이 표정. 네. 처음에는 좀 먹기 싫나? 뭐, 이게 싫은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그게 진지한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거의 리액션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처음 5분, 6분간을 쭉 그냥 진지하게 먹다가 어느 한순간 박수를 막 치고 또 갑자기 미소를 싹 짓는 그 모습이 아 그게 한번 쭉 표현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 마음이 움직였죠. 자, 판정단 점수가 나왔군요. 예. 자, 판정단 점수는 어떤지 보여주세요. 주위 대 슬기, 슬기 대 주위. 20대 20입니다. 동점입니다. 동점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20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 그 네티즌 분들의 투표가 이제 결과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 이야. 자, 이렇게 되면 그 네티즌 분들의 투표가 이제 결과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과연 네티즌들은 누굴 선택했을까요? 자, 네티즌과 판정단들의 그 결과 어떤 소녀에게 투표를 했을지 지금 합산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한 수가 떴습니다. 먹습니다. 아, 비벼서 한 입 크게 먹네요. 녹차를 밥 말아 먹나요, 지금? 저렇게 먹고 나서 마지막에 세 가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를 다시 한번 먹는 게
깻잎 위에다가 곱창 올리고 그 위에 무쌈을 올리고 그 위에 계란을 올렸어요. 저건 신기술인데? 어, 달걀을 올리네요? 이야. 아, 이게 두 단으로, 2단으로 들어가네요. 긁어서 먹는 스킬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곱창 볶음밥. 네. 저거의 묘미는요, 살짝 태운 다음에 입안에서 씹을 때 고도덕 고도덕 이에 이렇게 달라붙는 쫀득쫀득함. 맞아, 맞아. 아. 자. 최종 합산 점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슬기양의 양념곱창 그리고 쯔위양의 장어초밥과 장어덮밥. 과연 최대는 과연 12대 44로